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이제까지 3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약값 인하 행정명령을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원유봉 후보가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뉴저지에서 8년마다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 운전면허증 현행 규정이 1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전기차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과 유사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술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8,100명 늘어난 673만 6,558명, 사망자는 298명이 늘어 19만 8,8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54명이 늘어 47만 8,160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3만 3,127명, 뉴저지 확진자는 215명이 늘어나 20만 359명, 사망자는 2명이 늘어 1만 6,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이제까지 3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AP통신과 CNN은 지난달 중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이 북쪽 오리건과 워싱턴주까지 번지며 큰 피해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에서는 이제까지 3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최악의 대기질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 도시의 하늘들은 온통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460만 에이커 규모를 태웠는데 이 면적은 커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를 합한 면적과 같고 남한 총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에 약 5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산불은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콜로라도와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와이오밍 등에서도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오리건, 아이다호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서부 해안 지역을 강타하고 동네까지 덮친 화마로 수만 명이 대피했고 마을엔 그을린 잔해와 전소된 차량이 즐비했습니다. 수천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에 탔고 당국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33명에 이르고 실종자도 수십 명에 달한다며 희생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악화한 대기질이 폐 질환을 일으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참여자의 부작용으로 중단했었는데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의 안전을 약속한다면서 앞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독립적인 안전검토위원회와 영국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의 권고에 따라 중단됐던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 과학 분야 수석 고문인 패트릭 밸런스는 지난 9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이번 임상시험과 같은 대규모 시험의 경우 일부 참가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옥스퍼드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만 8천 명이 이번 시험의 일부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옥스퍼드대는 참가자의 안전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은 지난 7월 백신을 맞은 일부 참가자가 신경학적 증상을 보인 뒤 중단됐지만 AP는 환자의 증세가 코로나19 백신과는 무관한 다발성 경화증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사용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인구 상당수가 접종하려면 2021년 중후반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1일 CNN과 MSNBC 등 현지 언론과의 연속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년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이전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아마 2021년, 어쩌면 2021년 말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망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독립기념일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급증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전염 수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연말 내 백신 개발에 관해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사용 가능한 백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인구 상당수가 접종하려면 2021년 중후반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도 어제 네바다주 헨더슨시에서 대규모 실내 유세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시설렉 네바다 주지사는 실내 유세를 강행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3일 스티븐 시설렉 네바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주로 와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고위험으로 분류한 실내 모임을 주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바다의 수많은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며 대통령은 이 나라가 아직 글로벌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네바다주가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행동은 부끄럽고 위험하며 무책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시를 따르고 희생하며 이웃을 나보다 앞세우는 모든 네바다 주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가 최근 이룬 진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면에도 네바다 헨더슨시에서 대규모 실내 유세를 열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재개된 이번 실내 유세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면 많은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는 약값 인하 행정명령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약값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고령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약값 인하를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방금 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거대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 하는 것처럼 낮은 가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가 미국의 가격에 무임승차하는 시절은 끝나고 약값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며 중간 상인에 대한 모든 리베이트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미 의료보험 제도가 의료진단 및 치료, 독감 등 예방서비스를 다루는 파트 B 분야 처방약에 관해 최고 가격보다 비싼 값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서 다른 나라 정부는 제약업체와 협상을 통해 약값을 조정한다며 미국인들이 해외 부유국의 국영 의료보험 제도의 결과로 발생한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해 추가 부담을 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NN은 이날 행정명령에 대해 약값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공약을 이행하려는 시도라고 평하고 다른 나라는 통상 더 낮은 약값을 내는데 대개 그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화당의 자유시장 충성에는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전히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51%,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은 46%를 기록했습니다. 13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10일 투표 의향이 있는 1,191명을 조사한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 46%를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49%, 트럼프 42%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9개 현안 중 8개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었는데 이 중 국민통합과 인종차별에서 특히 격차가 컸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각각 54%, 53%를 얻어 둘 다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보다 우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우위를 점한 현안은 경제 51%로 바이든 46%보다 5%포인트 높았습니다.
바이든이 앞서는 지지층은 여성과 교회 거주자, 고령층과 밀레니얼 세대, 중남미계와 흑인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과 남성, 시골 거주자, 천주교 내 백인, X세대와 참전 용사 등에서 앞섰습니다. 한편 응답자들이 꼽은 걱정거리로는 실업률이 87%, 코로나 83%, 범죄 및 폭력이 64% 등으로 나타났고 현재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완전히 통제됐다는 답은 1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원유봉 후보가 다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팰리세이즈 파크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엄마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유봉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11월 본선거에 무소속으로 팰팍 시의원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후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원 후보는 특히 팰팍은 민주당이 20년이 넘게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행정부 요직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정당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한 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 목이 곧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주민에 가서 주민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세금을 아주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올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원 후보와 함께 공동 선거운동을 펼치며 교육위원 재선에 도전하는 스테파니 장 후보는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운의 위상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운에 3년간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운이 정말 이 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다 행복하고 팰리세이즈 파크에 어떤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가 협력해서 더 좋고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기에 팰팍 한인회와 팰팍 상공회의소도 오늘 회견에 자리를 함께하고 두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11월 치러지는 선거에서 팰팍은 두 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는 원유봉 후보 외에 민주당 후보로 박재관, 신디 페레라 후보가 그리고 3명을 선출하는 교육위원회는 4명의 후보가 출마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의 모든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12년 동안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8년마다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이 1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난 10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갱신 완화 법안에 서명하고 즉시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8년마다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1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4년마다 사진을 교체해야 했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들도 다른 연령과 동일하게 사진 교체 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한번 사진을 찍으면 12년 동안은 4년마다 찾아오는 운전면허증 갱신 때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주 차량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사진을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 등을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또 노인과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를 의견 소견서 등으로 증명하면 차량국에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전기차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과 유사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술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의 속도는 60마일에 달했는데 젊은 남성 3명은 운전석을 비워둔 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이들이 전기차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과 유사한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술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보면 도로 위에서 달리는 테슬라의 운전석을 비워놓은 채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흥에 겨운 듯 노래를 부르는 3명의 젊은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차가 당신보다 나은 운전자일 때라는 제목이 달린 이 동영상을 보면 차량 내부에는 곳곳에 맥주캔이 놓여 있어 이 젊은이들이 술에 취한 채 일종의 차량 내 파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차량의 속도는 60마일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연예 매체 TMZ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절대 지명 운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명 운전자는 함께 파티 등에 가면서 나중에 운전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TMZ에 따르면 지금껏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은 채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람은 최소 4명에 이릅니다. 독일 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고 오토파일럿 기술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학교들은 최소 11월까지 대면 수업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는 22일에 모든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킹더가든부터 12학년 사이의 모든 학교들이 최소 11월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와 교육구의 교사노조 관계자들도 현재의 상황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전면적인 캠퍼스 재개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학교들이 이미 대면 수업을 재개했고 오는 22일에는 모든 학교들이 캠퍼스 문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인종학 과목에 한인의 역사 문화를 넣지 않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인교육문화단체 비상대책위원회, LA총영사관, LA한국교육원 등 한인단체들은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의 인종학 교과목 개정을 앞두고 초중고 교과 과정에 한인 역사가 누락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를 위한 한인사회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단체들은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학습 지도안을 마련해 교육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발표한 인종학 커리큘럼에는 중국계, 몽조, 필리핀계 역사만 담겨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정부가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간 항공기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즉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미국 항공운송기와 민간 항공사, FAA 발행 조종사 면허로 운항하는 인력, 미국 등록 민간 항공기의 조종사 등입니다. 연방당국이 공항에서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서 전국 15개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에 시행하던 이 프로그램을 오는 14일자로 끝낸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코로나19 증세를 보이지 않는 감염자들이 너무 많아 체온 검사가 비효율적이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팝 노래방 폭행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지난 10일 한인 형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펠팍에서는 버겐블러바드 인근 노래방 외부 길가에서 30대 한인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타운 정부는 펠팍 경찰서 션 미 형사과장과 마틴 킴 형사가 수일 동안 탐문 및 추적 수사를 펼친 끝에 리치필드팍에 살던 용의자 반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뉴욕타임즈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뉴저지주 뉴 브런즈윅 러커스대 캠퍼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거리 한복판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춘 뒤 차에서 내린 4명이 마구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에 사는 한 러커스대 재학생은 총격범들이 파티가 열리던 한 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에서 15초간 총격이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은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하게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